안녕하세요. 꿈팜 치유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분꽃을 꺾고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노지에서는 분꽃잎이 낙엽지고 겨울을 나는데 온실에서는 잎이 파랗게 살아있어서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좀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겨울철이라 이 분꽃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월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뿌리를 다치지 않게 화분째 옮겨 심어주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분꽃나무는 정원수로 꽤 괜찮은 봄에 꽃피는 나무랍니다. 보통 5대 마리와 분꽃나무가 분간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분꽃나무는 화장품의 분향, 얼굴에 바르는 분향의 향기가 나기에 분꽃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분꽃나무 화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 분꽃나무가 아직 옆가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정점의 끝으로 머리에는 화화가 분화된 것인지 아니면 생장점이 커진 것인지 둥글게 올라와 있네요. 요 작은 것이 내년에 꽃이 피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기대이고 일단 화분에 옮겨 심어서 잘 자라도록 그 조건을 좋게 해 주어야겠습니다. 작은 화분에 분꽃을 심었더니 뿌리가 밑에까지 나와서 화분 밑으로 뻗쳐 나오기에 오늘은 좀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주기 위해서 화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꽃을 살짝 놓고 흙을 덮어주면은 흙을 넣어주고 물을 주어서 뿌리와 흙 사이에 궁극이 없게 해주어야 뿌리가 마르지 않고 분꽃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잘 정착이 되겠지요. 1년생 꺾꽂이 분꽃나무지만 작은 화분에서 뿌리가 너무 자라 밖으로 나갈 수 없기에 화분 안에 뿌리가 뱅글뱅글 돌아 뿌리가 엄청 많네요. 이 큰 화분으로 옮겨 심기 적기가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빨리 화분에 옮겨 심어줘 봄까지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꿈팜 치유정원의 한그루의 분꽃나무가 예쁘게 꽃이 피어 야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작년 봄 여름이 오기 전에 삽목을 해준 것인데 12개의 분꽃나무로 늘어났답니다. 올해는 2년차, 내년 3년차가 되면 분꽃나무가 꽃이 예쁘게 피어 꿈팜 치유정원을 한때의 분꽃향을 뿜뿜 뿜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꽃나무 옮겨 심기, 화분에 옮겨주기였습니다.